오픈엣이 트러스트 메커니즘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볼 게 오픈엣이 플랫폼의 네 가지 구성 요소, 네 가지였나 다섯 가지였나, 그 중에 첫 번째 오픈엣이죠. 두 번째 뭐 SMPP, 공간 웹 등등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예, 첫 번째 오픈엣입니다. 오픈엣이가 트러스트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블록체인하고는 달라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 1, 2세대의 경우에는 어떤 블록, 누가 더 긴 블록들을 만들어내는가, 사슬, 체인을 누가 더 길게 연결하는가로서 진짜와 가짜를 판단을 하는 방식인데, 오픈엣에는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 인체에 비유하자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세포가 감염되면 그 세포를 차단하고, 그 세포를 포함하는 조직이 감염되면 조직을 차단하고, 다수의 조직이 감염되면 상위 조직을 차단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체 네트워크의 건강성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기에 들더라도 계속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든 기침을 통해서 내보내든가, 아니지, 기침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은 바이러스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전파되기 위해서 어떤 인체의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전체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픈햇입니다. 기본적으로 1, 2세대와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동작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쭉 살펴봤으니까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어들 몇 가지를, 오픈햇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몇 가지를 지금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가 이제 온누리 플랫폼이라고 말과 오픈엣 플랫폼 같은 말로 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은 그냥 줄여서 TX라고 쓰기도 합니다. 트랜잭션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상호 확정적 서명이 된단 말이에요. 서명된 이벤트를 그래라고 해야 합니다. 이벤트가 곧 그래예요. 오픈엣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모여서 하나의 이벤트를 구성하는데, 오픈엣에서는 하나의 그래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그 해시나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 트랜잭션은 데이터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데이터로 표현하는데 그 데이터에 포함되는 내용이 육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확정된 이벤트, 상호 합의되고 확정된 이벤트를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확정됐다고 하는 건 수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정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역거래라고 하는 것, 리버스 트랜잭션을 통해서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참여자는 participant, 영어로 participant라고 그러고, 사람의 경우는 자연인, 법인, 대리인을 포함하고, 또 사람 외의 경우에도 참여자가 됩니다. 기계,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게 다 참여자로 일관합니다. 이제 그래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 객체 간의 그래. 사람과 객체라 그러면은 장치 중에 하드웨어 장치나 자판기 같은 경우죠. 한쪽은 기계고 한쪽은 사람이죠. 그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사물과 사물인 경우, 하드웨어와 하드웨어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어떤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에 어떤 주고받는 정보, 이거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그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자유 객체와 객체의 그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각은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이걸로 이제 오픈엣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 발전한 시점을 확정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권역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 장치가 서로 시각을 동기화, 시각이 표준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은 기간을 말하는 거고 시각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 시, 몇 분, 몇 초는 시각이 되죠. 그렇죠? 시각을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합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컴퓨터는 네트워크에서 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미션 더 네트워크입니다. 강제 대출되죠. 요 지금 사진은 카이스트에서 만든 원자식이죠. 카이스트 출처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네요.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을 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시각을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결정도 해요. 논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래들 간의 선후 관계를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오픈SC는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 A가 그래 B보다 앞서고 B가 C보다 앞선다면 A는 C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그래들을 전후 관계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픈SC 네트워크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타임스탬프에 찍힌 시각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도출된 시각 전후 관계 서로 다르다. 타임스탬프를 보니까 A가 B보다 빠른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B가 A보다 빠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논리적인 것이 우선합니다. 논리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지만 시각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시각이 조작이 발생하면은 그 조작한 주체는 네트워크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퇴출되는지를 좀 이따 또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장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픈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이 장소, 프레젠스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프레젠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또 장소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로 채팅할 때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지가 한 10년쯤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사생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프레젠스. 그런데 오픈SC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따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북키프가 해당 거래를 기록했는지 결정한다. 그러니까 거래를 기록하는 거, 두 시장 참여자 간의 거래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되겠죠. 북키프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을 텐데 그 수십만 명 중에서 누가 어떤 거래를 기록할 것인가, 그게 바로 장소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래 참여자의 위치 정보, 그죠? 그것이 나중에 피어투피어 통신, 우리 XMPP 서버 클러스터 별도의 웹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웹사이트의 주소를 지금 현재의 웹은 그 웹 서버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쓸 공간 웹이라고 하는 거,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버의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단말기가 꼭 하나의 웹 서버처럼 또 동작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장소, 어떤 시장 참여자 각각, 시장 참여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도 뭐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뭐 토지나 건물도 들어가요. 그 녀석들의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토지나 건물의 위치 정보는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것들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웹, 지금의 웹과 다른 하나의 웹이 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what은 거래 대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어떤 무엇을 거래를 했는지 그것이 참여자 각각의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픈SC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각각의 참여자가 장부를 관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방법, 거래를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지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이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와 사이클JS, 백엔드는 어랑과 이제버디, 이걸로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터를 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레이 방법, 이것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레이 데이터, 그죠? 트랜지션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